이제 천명을 하셨는데 그 화쟁 사상입니다. 물론 일심 사상도 빼놓을 수 없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대표되는 것이 화쟁 사상이에요. 화합할 화자하고 다툴 쟁자라. 다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대립되고 그 차이가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것을 전부 융화시켜서 하나로 통일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화쟁사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문화쟁론이라고 한 그런 그 저서가 있어요. 원효수 님께서. 그게 이제 화엄경에 근거한 것인데 그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삼성 일성 화쟁문 그랬어요. 삼성과 일성. 그것을 이제 서로 상반된다든지 이견이 견해의 차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하나로 통일하고 융화하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길이 뜻입니다. 삼성 일성 화쟁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여기 있는 이야기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수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문연각 보살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이제 회삼귀리잖아요.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일불성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화엄경에 근거해가지고 화쟁론의 그 취지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도 뭐 0. 1mm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말하자면 거기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이제 무량성이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부연을 했어요. 인생의 길이 세 가지 길이 어디뿐입니까? 한량 없는 길이 있어. 한량 없는 길이 있어. 사람마다 한량 없는 길이 있어. 또한 사람만 두고 보더라도 어릴 때 사는 길이 다르고 성장하면서 사는 길이 다르고 뭐 장년이 돼서 사는 길이 다르고 노년이 돼서 사는 길이 다르고 사는 길이 천차만별이라. 시간 따라서 세월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내 처지 따라서 내가 그때는 뭐 사정이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사정이 나빠서 난 그렇게 못 산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때는 내가 어려워서 그렇게 또 소견이 좁아서 그렇게밖에 못 살았지만 지금은 뭐또 인생의 철도 들고 여러 가지 성인의 가르침도 또 배웠고 또 사는데 그렇게 뭐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야.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소견이 들고 철이 들고 또 생활이 또 나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산다. 그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사는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승이라 그래서 한량 없는 길 그래서 한량 없는 길을 전부 묶어서 하나로 귀결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부처의 길이다. 불성이다, 일불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화쟁 원효스님 화쟁론에도 역시 그랬고 여기 법화경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이 마땅히 세 가지 수레로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장난감 수레 세 가지 수레 그것만 일단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차례가 한 줄하고 반 줄, 그러니까 개송이 네 구절, 여섯 구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같이. 장자 대부하야, 고장 중다하야, 금은 유리와 자그 마노 얻은 이중 보물로 조제 대거하니. 거기까지인데. 장자가 아버지죠.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주 거부 장자를 뜻하지만은 궁극에는 이제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장자가 크게 부자라. 우리나라 뭐 롯데, 삼성, 현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부자예요. 저기 빌 게이츠까지 다 합쳐도 뭐 못 따라올 정도로 부자라. 고장이 중다라. 창고가 많다 이 말입니다. 창고가. 근데 창고는 무슨 창고냐? 금 창고, 은 창고, 유리 창고, 자거 창고, 만원 창고, 큰 수천 평 되는 창고가 여러 수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금만 쌓아놓은 창고, 은만 쌓아놓은 창고, 유리만 쌓아놓은 창고, 자거 이거 전부 칠보 속에 들어가죠. 만호 이런 게 있거든. 이중 보물로 여러 가지 보물들로서 조제되거라 여러 가지 큰 수레를 만들었다 그 말이야. 여러 가지 큰 수레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조그만 소견으로 살 때는 조그만 인생으로 살지만은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큰 부처의 삶을 사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따로 어디서 가거나 또 옮겨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자신 속에 갖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쓰시겠습니다. 장자 대부하여 장자 대부하여 고장 중다야. 창고가 많아서 창고가 아주 많아. 금은 유리와 자거 만호든 금은 유리와 자거 만호든 이중 보물로, 여러 가지 보물로.
조제되고 하니 조제되고 하니 그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장교 음식하고 주잡 난순에 사면 현령하고 금성 결약하며 진주 남왕으로 장시 기상하며 거기까지. 큰 수레를 만드는데 장교 음식이라 이건 이제 장엄을 아주 그 수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장엄을 많이 하고 장엄하다 보면 기둥도 세우고 줄도 치고 뭐 그런 걸 아주 장엄스럽게 잘 꾸민다 그 말이요.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난간이 있어. 지금 우리 차가 뭐 아무리 고급 차라고 하더라도 난간이 있는 차는 없죠. 이거는 난간이 있어도 한 200km, 300km를 달려도 흔들리지도 않고 사람 다치지도 않아. 난간에 있어도 그런 수레라 아주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레는 아니요. 그래 주자 두루두루 수레 돌아가면서 난간이 있어. 그리고 사면현령이라 사면에는 참 줄을 치고 거기다 이제 방울을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방울 울리는 소리가 나고 현령하고 금성결악이라 금으로 만든 노끈 금으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서 이리저리 쳐놔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면서 얼마나 고급스럽고 번쩍거리겠어요. 또 진주라망이라 진주라망 진주로서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쳐놨어. 진주라마. 상상해봐요. 그 다음에 장시기상이라. 진주 그물로서 그 위에다, 수레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제 펼쳐놨다. 장시. 펼쳐서, 이제 그 위를 장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제, 그 크고 아름답고,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아주 큰 수레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실제는 이보다가 천배만배 더 훌륭합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게 뭐다?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다. 우리 불성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이까지 그 뭐, 아무리 뭐, 진주로서 그물로 치고, 금 실로서 뭐 이리저리 걸치고 해놨다고 한들 우리 마음의 그 부유함에다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설명만으로도 참 대단하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건사하다니까. 지금 이렇게 봄이 와가지고 저렇게 그 화려하고 멋진데 그건 하나씩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감상하고 느끼고 흥겨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보물성, 보물의 어떤 성품 자체라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옛날에 도인들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해가지고 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물건.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자, 하늘이 아무리 멀다 한들 그 하늘 끝까지 가닿고. 참 신기하죠.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가닿고. 천리말리 뭐 드넓은 몇백억 광년 우주 공간을 그냥 0.1초 만에 가버리고 보통 능력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한 물건의 능력은요.
그러나 이제 이 수레로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또 쓰시겠습니다. 장교 음식하고 장교 꾸민다 이 말이야. 꾸미고 장엄하고 주접난순 두루두루 난간이 있고 주접난순에 사면현령하고 금성결합하며 금노끈으로 여기저기 걸쳤으며 진주라망으로 장시기상하며 장시기상하며 그 다음에 두 줄까지 읽겠습니다. 금화 재영이 처처 수화하며 중체 잡식이 주잡 이어하고 유연 증광으로 이미 인욕하며 상요 세전이 가치 천억이라. 거기까지. 금화 재영이 금으로 만든 꽃 여러 가지 그 목걸이 영자는 목걸이 구슬 목걸이 영자입니다.
금으로 만든 꽃과 구슬 목걸이들이 처처해수하라 곳곳에 드리워졌으며 중채 잡식이 여러 가지 비단으로 비단 채자죠. 또 비단으로 이리저리 다 섞어서 꾸민 것이 그 말입니다. 잡식이 주잡이어하고 두루두루 에워싸고 있다. 비단으로 참 비단으로 뭐 보료도 만들고 깔개도 만들고 무슨 커튼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둘러쳐져 있고 위화하며 하고 또 유연정광으로 아주 부드러운 비단과 솜으로 광자는 솜광자요 정자는 비단이라는 것이고 비단과 솜으로 이위인욕하며 요라고 하는 욕자요 자리인 요 깔개 요어요어요 욕자입니다. 그 자리와 요로 보료죠. 그런 것을 만들었으며 또 상묘 세전 아주 고급스러운 상묘 아주 고급스럽고 미세한 전자는 모직물 그 이제 말하자면 카펫이라고 할까요? 세전 아주 미세한 아주 고급스러운 카펫으로 가치 천억이라 가치로 따지자면 천억이나 나가는 그런 그 카펫 같은 걸로 깔았더라. 그런 그 사람이 그 타야 되니까 지금 뭐 아무리 요즘 잘 만든 고급스러운 그런 거 수십억짜리 자가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는돼 있지 않죠.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두 줄. 장엄을 이렇게 이제 수레의 장엄을 이야기했는데 수레란 결국 뭡니까? 불성 차원에서의 장관이 급한 연락이 왔네. 17뭐3066 상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좀 빼달라고 하는데 이차 주인 있어요? 얼른 가서 좀 빼주고 올라오세요. 거기 아마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도 밑에도 아마 대놨나 보다. 그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뭐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온갖 거다 만들고 또 요즘 또 집은 좀잘 짓습니까? 그큰 다리는 또 어떻게 잘 놓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강남에 그 롯데 건물 사진에만 봤지만은 그런 건물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우리 마음이 만든 거라. 마음의 능력으로 만든 거야.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참 신기하기 이를 데 없죠. 그걸로 뭐 전부 다 되는 거라 그냥. 안 되는 게 없어 그걸로 핸드폰 하나로. 그것도 전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야. 그게. 그 마음의 능력이 그렇게 신기하다고요. 그게 증명해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수레라고 하는 게큰 수레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수레를 말한 거예요. 부처의 입장에서 이제 대배구거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마음이 구석구석에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한 능력. 그걸 뭐 한마디로 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뭐 컴퓨터 같은 거, 비행기다, 뭐, 배다, 뭐, 별별 걸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우리 사람 마음이 만들어, 마음의 능력으로 만든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마음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 그걸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수레를 말하자면 상상해가지고 큰 수레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장엄돼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달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나라도 가고 그게 참 사람 마음에
능력으로서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 여기서 이렇게 뭐 수레를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 어찌 이 표현 가지고 뭐 성이 차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제 대선 경전이고 하다 보니까 읽기는 읽지만은 마음의 능력으로서는 이 표현이 부족하죠. 자, 또 쓰시겠습니다. 금화재영이, 이거 한자 한자 쓸 때, 전부 우리 마음의 능력이, 이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처처 수화하며 중체 잡식이 여러 가지 비단으로 섞어서 꾸며놓은 것이 주잡이요하고 두루두루 애워쌌고 유연정광으로 부드러운 비단과 솜으로 이위인욕하며 상묘세전이 같이 쳐넣으라.